영동과 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 가구가 건설됩니다. 주변 시세의 50에서 80% 수준인 임대주택과 함께 업무, 상업시설 등 복합 주거타운으로 개발됩니다. 엄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.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류동력 시범지구 현장에서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습니다. 시범지구는 오류동과 가좌, 공릉동, 고잔 등 철도부지 4개 지구와 목동과 잠실, 송파 등 유수지 3개 지구 등총 49만 제곱미터입니다. 정부는 행복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 호 공급할 계획이며, 우선 금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수도권에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. 국토부는 우선 7월 말까지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오류동과 가좌, 공릉지구 등 3곳은 올해 안에 착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. 추가 행복주택 지구 예정지는 이르면 오는 10월 중 발표됩니다.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오류동역 부근입니다. 정부는 이곳을 임대주택 외에도 업무와 상업 기능이 더해진 복합주거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. 특히 이번 행복주택은 젊은 층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행복주택은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대학생 등이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할수 있도록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 가좌지구에는 주변에 연세대, 홍익대 등 대학이 위치해 있는 만큼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들어서고 유수지를 활용한 목동지구에는 친수 공간이 조성됩니다.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은 주로 개발 제한 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도심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.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에서 80%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. 하지만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경우 부동산 임대 시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오피스텔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. 또 잠실과 목동 등 중산층 주거단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이에 따른 슬럼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.